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을 한국을 이미 찾았던 분들을 또 찾게 하려면 오늘 출범하는 K관광협력단의 역할이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김 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일학입니다. 정말 큰 게 터졌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중 하나인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공천 개입을 국힘당 소속도 아닌 사람이 했다면, 더구나 영부인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정농단입니다. 당연 윤통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창원 5선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에서 김해로 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농단이죠. 보도대로 김영선은 5선 지역구를 버리고 김해 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체제에서 컷오프 당합니다. 억울한 김영선은 현직 국힘 의원 2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문자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 의원은 면책특권이 부여된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2명의 증언과 증거까지 확실한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뭐 명품백 수수보다도 더 큰 사건이죠. 국정농단입니다. 공천에서 배제돼요. 컷오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고 모 의원에게 보여줬답니다. 제 느낌에 이 모 의원이라는 사람도 지역구를 옮기도록 종용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당선된 모양이에요. 당선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 밝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김건희가 선거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농단입니다. 사인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닌 사람이 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이건 국정농단 사건이 됩니다. 박근혜조차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조차도 그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하고 옥새 들고 나르시아 기억나시죠? 그 사건으로서 당무 개입, 공천 개입에 의해 가지고 그게 탄핵 사유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건입니다. 이게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바로 이 공천 개입 국정농단 사건 또한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해명이 나왔는데, 야, 이 해명을 들으니 이거 빼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먼저 이준석은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얼탱없는 소리를 했고, 자, 대통령실은 컷오프 됐는데 무슨 개입이냐 라고 요상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김해로 가라 이 말은 인정하는 것인가요? 자, 김해로 가라 해서 갔는데 컷오프가 됐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컷오프 됐으니까 이건 문제가 될 게 없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해명을 들어보니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한국일보의 핵폭탄 터졌다, 김건희 공천 개입 기사였는데, 자, 반응을 보면요, 추천회원가 7,564, 좋아요가 고작 139, 하나요가 2,102. 자, 압도적입니다. 자, 그리고 국힘 지도부에서 윤뚱을 정면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 2차관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항상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 큰일이 생기면 사태가 심각해진다라며 의대 증원 왜 2,000명 고집해 혼란을 자초했는지 이해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대폭 인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자,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정면 반박도 했습니다. 아니, 경증 응급실 이용 시 불이익을 주면 큰 병 정조 아닌지 어떻게 장담하나 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버리기가, 자, 국힘 내부에서도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탈당 요구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나온 윤석열 지지율, 최근 한 번도 20%대로 떨어지지 않았던 좋은 CNN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습니다. 긍정 28.1%.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마저 부정이 높았고 70대 이상마저 긍정 47%. 부정 49%로 윤석열 취임 이래 최초로
70대 이상마저 부정이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 기사가 쏟아지자 윤통이 다급히 응급실을 찾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자, 그리고 아리백도 모르는 윤통을 깐 것일까? SK 최태원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 공개 발언 후 비공개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요약해봤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속한 발전 때문에 이게 산업경제체제에도 상당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어쨌든 혁신일 텐데 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반발짝 늦게 가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발짝만 앞서가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발짝 늦게 갈 것인지 반발짝 앞서갈 것인지는 사실은 정부 특히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하고 있을 때 특히 우리 SK그룹은 특별한 인연이 좀 있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저희가 좀 자리 잡도록 지원도 해드리고 협력도 했는데 지금 전력 문제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특히 앞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한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오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가 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뭐 그런 실질적 토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태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민생 현안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늦었지만 당대표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정기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좀 청량한 소식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표님 말씀처럼 경제계도 더 잘 먹고 또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환경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탄소 중립 등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팀플레이에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한 더 강한 팀이 되어야만 이제 글로벌 전쟁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첨단 사업 산업 지원을 위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훈훈한 훈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들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단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기후위기나 저출생, 지역 소멸 등 쉽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좀 풀기 위해서는 저희의 좀 비상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를 따로따로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리소스를 갖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좀 더 혁신적인 저희의 생각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한상의도 10여만 명의 국민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또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고민 끝에 신기업과 정신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진 혁신 역량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같이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주 메달을 많이 따서 저희 국민들이 다 감동하고 또 나름 따뜻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경제올림픽에서도 더 완벽한 코리아팀이 메달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